안녕하십니까. 양준식 소장입니다. MIT 2007년입니다. 저희가 지금 매입을 끝내고 선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프레임 보강하는 중에 있습니다. 저희가 프레임을 보강하고 그 수입국 현지에서 적재함은 별도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예, 그러면 차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제 매입을 끝났습니다. 일반 캐비네요. MIT 일반 캐비고 지금 프레임 보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타이어도 LKB로 갈아 끼웠고요. 수출에서는 수입국에서 적재 중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. 현재 지금 프레임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프레임 작업 보강이 끝나면 곧바로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지요. 에이필로 한번 볼까요? 에이필러 사고 없고요. 썩은 곳 없습니다. 여기 자동차 라벨이 붙어 있네요. 네, 에이필러 깨끗합니다. 다만 윗부분에 부식이 올라오는데 이 정도 부식 상태야 큰 문제가 될 거 없는 것 같고요. 타이어는 뭐 그런대로 괜찮아 보입니다. 프레임 한번 볼까요? 중고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프레임 보강 작업이 한창입니다. 아, 이 부분은 지금 용접으로 프레임을 이었습니다. 에이필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에이필러 깨끗합니다. 수트에는 뭐 크게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고요. 2.5톤입니다. 적재 중량 2.5톤이고요.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. 시트는 직물 시트고 기어는 수동 5단 미션입니다. 그리고 키로수. 키로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.
선정 깨끗하죠. 프레임을 한 50cm 정도 더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롱바디를 만드는 셈이죠. 중고트럭 화물차 이마이티 마이티 문의 언제든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양진식 소장이었습니다.